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직무 감찰 업무를 하도록 돼 있죠. 네. 이번에 우리 김기현 울산시장권이랑 유재수권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감찰 하셨습니까?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네, 뭐 아무튼 내부적으로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하신 사항을 대통령께도 보고 드렸습니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체 보고 안 드렸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께서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여러 가지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세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계략적으로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지금 현 상황 파악하는 게 저하고 같은 수준이겠네요. 언론 보고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대통령이 지금 며칠째 지금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어제 저녁까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하고 한 메콩 정상회의 이 외교 일정으로 정말 눈꽃 뜰 새 없는 그러한 일정을 보내셨고 예, 오늘은 지난 토요일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연가를 내신 상태이십니다. 네, 청와대 내부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도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결국은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연루됐다는 의혹 받은 범죄자입니까?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실장님.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은 백원우 비서관 밑에 있는 민정 비서관들이 울산 경찰에 내려가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수사 지적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갔다. 이 내용은 직접 경찰 수사 상황까지 청와대 직원이 챙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청와대 내 민정비서관에는 온갖 팀이 있었다고 하고 상성동 별관에는 6명이 있는데 4명은 처음에는 특감반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친인척 관리팀으로 4명이 근무하고 다른 2명은 백원우 특감반 또는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네, 민정비서관실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두 명이 특감반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이 김기현 시장 관련된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입니까? 민정 비서관실 소속 감찰 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특수 관계인만 담당합니다. 나중에 확인되겠죠. 울산시장 압수수색 직전에 청와대 경찰에서 9번 정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받았습니까?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한번, 그 다음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울산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총 선거 전에 9번가량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다 보고를 받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재수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에 대해서는 그 알지 못합니다. 예, 다음은 박경미